다음 지민이 누구한테 보냈을지를 맞춰보자. 아, 나 나왔다. 나 탑 나왔어. 정국이. 정국이야. 정국이야? 아니네. 난 태형이. 아니, 정국이야. 난 태형이 앞으로. 나 태형이야. 아, 내가 봤을 때 정국이야.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난 지민이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딱 나왔어. 야, 이런 건 정국이야. 아, 나 태형이라고 봐. 아니, 정국이야. 아, 마치 태형이. 어, 태형이. 그래, 태형이. 아니야, 정국이라니까. 호비 형 촉을 좀 들어봐야 되거든. 제요? 뭐 나일 것 같기도 하고. 이승일 씨 아니야? 어? 갑자기 미안한데? 아니구나. 오케이, 알았어. 돌리라! 돌리봐! 돌리라! 돌리봐! 돌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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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봐! 돌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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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? 아, 뭐일 것 같아? 예상해봐. 어? 바로 보네. 아이씨. 왜? 아 뭔데? 아 이 형. 왜? 아 뭔데? 아 이 형. 아 감동 멘트네. 아 감동 멘트네. 아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얼굴 빨개지지. 귀가 빨개져. 아 그럼 우리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할 일은 없으니까. 자, 자, 한번 읊어봐. 나는 형의 따라쟁이에요. 나는 형의 따라쟁이에요. 왜 듣고 싶었던데? 아, 왜? 제가 생각했을 때 맞거든요. 예전에 그게 맞아요? 예, 네,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. 아 뭔 소리야? 아니 부산에서 먼저 태어났다고 본인 따라한다고. 부산 인구가 야 부산 인구가 270만 명 되지 않나? 그러니까 한국인은 유독 저를 따라해요.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해주세요. 부산에서 따라 태어나고 네, 또 이제 춤추고 싶어서 춤추고 뭐 렌즈 꼈을 때도 똑같이 따라 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, 옷도 막 따라 입고 요즘에 옷 스타일 바뀌었죠? 다 따라하는 겁니다. 이거 입혀준 건데? 스타일트 입혀준 거잖아. 그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. 그치. 야 너 조심해 임마. 정국이 몸 커졌어 임마. 저 개인기 한번 보여줘. 개인기 한번 보여줘. 내가 오늘 만들어놓은 개인기라고. 자 갑시다. 나는 형의 따라쟁이에요. 나는 형의 따라쟁이에요. 자 이렇게 공식 인정됐습니다.